유네스코에 군함대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해달라. 우리 정부가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네스코에 군함도 세계유산 지정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최근 문을 연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군함도 관련 전시에서 강제 동원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초에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강제노동,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보센터를 짓겠다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일본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전시물은 일본이 약속한 것과 달리 강제동원의 피해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근대 산업화를 미화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정보센터에서는 일제조선인 강제징용 피해를 부정하는 증언 동영상까지 전시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어린 시절을 군함도에서 보낸 제1교포 2세 스즈키 후미오 씨는 동영상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했고, 조선인의 채찍을 때렸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일을 시켜야 하는데 왜 때리겠냐며 그런 것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군함도에서 일한 대만 사람이 급여를 정확히 현금으로 받았다고 증언하는 내용과 함께 월급 봉투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같이 뻔뻔하게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자 일본은 자신들은 약속을 이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 이런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으며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실제 행동과는 다른 말로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메이지 산업유산 중 군함도를 비롯해 야하타 제철소, 나가사키 조선소, 다카시마와 미이케 탄광 등에는 한국인 33,400명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특히 군함도에서는 혹독한 위험 속에서 500에서 800명의 한국인이 하루 12시간 극한 노동에 시달렸고 122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인 최장섭 씨는 군함도에서 지낸 3년 10개월은 창살 없는 감옥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16살의 나이로 강제로 군함도로 끌려가 팬티만 입고 3개월대로 쉴 틈 없이 일했고 주먹 크기의 콩밥 한 덩어리로 배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은 가장 큰 원인은 제대로 먹지 못한 영양 부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장섭 씨는 일본 만행의 상징인 군함도가 2015년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유산으로 인정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았지만 끝내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지난해 수출 규제를 비롯한 일본과 벌어지는 분쟁의 모든 것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지난 침략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반성해온 일본의 교육 탓에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이런 자학사관을 버리고 일본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일본 우익들은 역사 수정주의를 내세워 일본의 전후 역사관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한국을 식민 지배한 사실을 근대화의 일환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근대적 산업화에 주목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일본의 우익들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평화법을 바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움직임에 다시금 회자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모든 것을 부인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에 불패 신화를 보여주며 세계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은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준 이순신 장군을 영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 때부터 해군에게 임진왜란 때 자신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고 일제강점기 당시 경남 진해에 주둔해 있던 일본 해군은 매년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인 통영 충렬사를 찾아 제사를 지낼 정도였습니다. 과거의 치욕적인 역사를 지으려는 일본에서 한국의 명장을 인정하고 추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존경받는 역사적인 명장들이 하나같이 이순신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이순신을 부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명장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육지전투에서 일본에 연전연패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아 한양이 적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선조와 대신들은 평양을 거쳐 압록강하리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였지만 일본 전역에서 100년 동안 벌어진 통일전쟁으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육지전에서 불과 1500명의 군대로 조선군 5만을 격퇴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산도 대첩에서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을 만나 대패하는 치욕을 맛봤습니다. 그는 이후 충격으로 6일을 굶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을 핏두로 한 조선의 수군은 최강이었습니다. 조선의 수군은 삼국시대부터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일본의 해적 집단 왜구를 막아야 했기에 점점 강해졌고 16세기 최강의 수군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은 16세기 최고의 육군과 최고의 해군이 싸운 전쟁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한산도 대첩 패배 이후 부하들과 함께 무인도에서 해초를 먹으면서 구원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한산도 대첩 패배일만 되면 미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키자카 가문의 후손들도 한산도 대첩 패배일이 되면 미역을 먹는 풍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훗날 이순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단지 해전에서 몇 번 이긴 그저 그런 다른 조선 장수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이순신 그는 여느 조선 장수와는 달랐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몇 날 며칠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며 앞으로 전쟁에 임해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갔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흠모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다. 일본 해군의 대표적인 전략가인 사토 데스타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경모하는 바다의 장수는 조선의 이순신이다. 이순신 장군은 인격이나 장수의 그릇, 모든 면에서 한 오라기의 비난도 가하기 어려운 명장이다. 넬슨이 세계적인 명장으로 명성이 높은 것은 누구나 잘 안다. 하지만 넬슨의 인격이나 창의적 천재성에서 도저히 이순신 장군에 피척할 수 없다. 일본 해군 제독 토고 헤이아쪼로는 자신을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넬슨에 비하는 것은 가당하나 이순신에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순신은 청렴한 인물로 그 통솔력과 전술 능력으로 보나 충성심과 용기로 보나 이러한 인물이 실제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 군인이었다. 또한 일본 해군 전략 연구가 가하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구가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면 그 발가락 한 개에도 못 따라간다. 이순신에게 넬슨과 같은 거국적인 지원과 그만큼의 풍부한 무기와 함선이 주었다면 우리 일본은 하루아침에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대단히 실례인 줄 알지만 한국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떠받들기만 할 뿐 그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인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을 대표하는 문필가인 오가사하라 나가나리는 자신의 해군대학 강의 교재 일본제국 해상권력사 강의에서 이순신 장군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오가사하라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담대하고 활달한 동시에 치밀한 수학적 두뇌도 갖추어 전선제조법, 진열의 변화, 군략, 전술에 이르기까지 계량해 나갔다며 진도에서 조류를 응용하는 등 여러가지 획책을 통해 매번 승리했기에 조선의 안정은 이 사람이 힘에 의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 해군이 임진왜란의 수군 패배 원인을 연구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순신 장군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장수나 군사 전문가들이 이순신 장군을 칭송하고 연구한 이유는 일본의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들의 입에서 적장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이순신 장군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을 칭송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망가뜨리고 온갖 순환을 당하게 한 일본에 대한 혐오증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에 대해 이 적대가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하며 당시 명나라에서 일본군과 싸우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문서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외에는 간사스럽기 짝이 없어 예로부터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흉악하고 교활한 적들이 아직도 포악한 짓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여러 곳으로 쳐들어와 살인하고 약탈하기를 전보다 갑절이나 더하니 병기를 거두어 바다를 건너 돌아가라는 뜻이 과연 어디 있다 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살려두면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일본군은 명나라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다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후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끊었으나 일본에서 도요토미를 대신해서 들어선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요청해왔습니다. 결국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전후 12차례나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의 교류인이 끊겼을 때 왜란이 일어나는 것을 깊이 통찰했기 때문인데
또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교류하면서 임진왜란의 가호를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알려졌는데 당시 조선의 선비들의 대응은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선통신사의 원준건은 화국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부대 편성, 전쟁에 참여한 장수 이름과 직책, 각 부대가 살륙한 조선 인수 등을 세밀하게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기록하려고 한 이유는 곧 그것을 잊지 않고자 한 것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과거 우리 조상들의 역사인식은 남달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이들에게는 용서는 해주지만 잊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문물을 받아들여 번성했지만 또다시 한국의 식민지배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젠 과거의 역사를 부인하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국력을 키워가며 일본에게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왔을 때 그동안 수많은 국난을 헤쳐온 대한민국은 그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무너뜨린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지금 대한민국의 DNA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